살림 가시죠. 예, 아, 가리세요. 가려서 저는 눈으로만 볼 테니까. 아니, 눈으로 보는 건 상관없잖아요. 예? 지금 아예 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어차피 카메 안 찍어요. 예. 네. 몇 시에 출근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게요. 내가 눈으로 보는 건 상관없죠. 눈으로 보는 것도 안 된다고요? 네, 선생님 시간이랑 다 확인이 돼요. 선생님은 항상 말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보안에 항상 유의를 가하시는 분이에요. 아니, 이게 어떻게 보안에 위배가 돼요? 말씀드리잖아요. 몇 시에 출근하는지, 어차피 오늘 국무회의 10시 있어가지고. 저는 시간 부분도 네.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. 네, 알겠어요. 이쪽으로 가시죠. 아유,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가려집니까? 네, 윤석열 출근 9시 34분. 네. 추웠는데 바람 막아지네요. 이제 지나갔는데 가시죠. 아니, 어차피 내일 22일까지는 저 안 보시니까 좋으실 거 아니에요. 네. 네. 오늘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10시에 있기 때문에 예, 지금 이제 출근을 네, 했습니다. 네,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국무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시 전에 출근을 안 했다. 네, 그게 팩트고요. 지금 갇혀 있어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몇 분 동안 가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. 아. 오늘 그래도 휴지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. 네. 아. 아, 돗자리가 2용도였구나. 네.
Okay.